어색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 모델로 오셨는데 선생님이시죠?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 초디예요. 초디 선생님? 미용을 좀 늦게 하셨나요? 네. 미용을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아, 제대로 된 지는 2년, 3년 정도? 3년? 뭐 초짜는 아닌데요, 선배님. 지금 3년차 선생님이시래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시고 지금 신천? 아, 잠실. 잠실? 네. 잠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신상은 그 이상 털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나. 헤어를 이제 상담하는데 선생님이 좀 김나영? 네. 김나영 스타일의 약간 투블럭 느낌의 엣지 있는 스타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투블럭이 너무 좀 강한 느낌은 좀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한 느낌으로. 근데 속머리는 좀 짧은 듯하게 좀 자르긴 네. 할 거예요. 네. 약간 투블럭 느낌, 엣지 있는 느낌의 스타일을 해서 앞머리도 좀 넘길 수 있게 자연스럽게. 네. 앞머리도 넘길. 약간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좀 숱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약간 아쉬워요. 네,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라볼까요? 이런 그 모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볼륨선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잘 살더라고요. 그냥 좀 듬성듬성한 느낌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좀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나름의 철저한 계산을 좀 하시고 하고 좀 들어가야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커트를 좀 꼼꼼하게 최대한 쳐볼게요. 라인을 한 5cm 한 이 정도에서는 저는 층을 안 주거든요. 층을 안 주고 일직선 느낌으로 자른 다음에 윗라인에서만 레이어를 주는데요.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층을 좀 내서 이렇게 투블럭한 느낌으로 할 건데 한쪽은 그래도 좀 짧게, 이쪽은 좀 짧게 할까요? 네. 이쪽은 좀 짧게 하고 한쪽은 조금 긴 느낌으로 저는 스타일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구멍을 많이 뚫어놨네요. 귀에. 그 귀에 이렇게 좀 피어싱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빗으로 이렇게 싹 내렸다가 피어싱 같은 거 걸리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좀 찢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0도로 시작해서요. 한 45도, 45도 느낌으로 가다가 약간 90도 느낌으로 가서 좀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커트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뒷머리가 굉장히 쇼트한 느낌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약간 다이거널 판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좀 올라가서 느낌 그대로 한번 쭉 직진해 볼게요. 근데 한쪽을 조금 더 길이감을 남길 거기 때문에 약간의 디렉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 라인 먼저 잘라 볼게요. 뒷머리는 그냥 디자인 안 들어가고 일자로 해도 돼요. 왜냐면 오늘 전체적인 디자인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뒷머리는 모양 안 주고 그냥 일직한 느낌으로 괜찮겠어요? 오케이. 저는 한 5cm 가량, 네이프 한 10cm 가량 되겠네요. 한 이 정도는 층을 안 낼게요. 그 위에서부터 판넬을 잡아보겠습니다. 판넬은 위에 있는 라인부터 잡을게요. 한 이 정도부터 느낌 잡으셨으면 층을 잡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느낌 올릴게요. 조금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90도 느낌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90도로 자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라성을 조금 주면서 느낌을 잘랐고요. 이제 사이드 느낌에서는 다이거널 느낌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먼저 길이감을 먼저 자르겠습니다. 밑에 라인은 좀 뺀 느낌으로 안 자를게요. 왜냐면 제비추리가 아주 조금 있으신데 무게감의 느낌을 좀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는 좀 킵할게요. 윗라인부터 가이드 다시 잡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 쉬는 날이세요, 선생님은? 네. 쉬는 날 이렇게 무대라고 오시고. 제 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돼요. 아, 그래요? 좀 스타일 난해하진 않아요? 아주 어려워. 그 감성 커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쉬워 보이려는 마음 골라서 봐요. 아, 그래요? 저도 커트를 하다 보면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를 하면 근데 좀 패턴을 어떤 느낌으로 잡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리잖아요. 커트 느낌. 주변에 원장님들도 많이 보세요. 아,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진짜. 좀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대로 지금 라인 따라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 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열정이 좋으시네요. 여기까지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쪽 느낌은 저는 민나인을 좀 짧은 듯한 느낌으로 단발 스타일이란 생각으로 한번 나인을 잡아볼게요. 반대쪽은 커트 느낌으로 아예 잡을 거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산다는 느낌? 가이드라인 다시 잡겠습니다. 딥라인 바로 라인 이 가이드 선 맞춰서 디렉션 앞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다시 커트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더 짧게. 저는 말린 다음에 이쪽을 좀 더 쇼트하게 할 겁니다. 이제 반대쪽. 반대편 쪽은 정말 쇼트하게 할 거거든요. 길을 좀 파는 느낌으로.
위 길게 남겨주셔야 돼요. 좀 윗머리는 길이를 좀 남기죠. 갑자기 어리셨어. 아 한쪽은 길게 놔두고 한쪽은 그렇죠. 우리 지금 원장님이 아니 선생님이 좀 얼었어요. 네, 좀 지금 이 라인에서는 좀 더 이렇게 든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 더 가이드를 따라가긴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좀 더 나간다는 느낌으로 좀 더 쇼트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목표가 뭐세요? 목표 너무 많아서 목표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근데 꼭 목표를 잡고 일을 하는 습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더 뭐 생각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네. 아,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참 그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살면서 네.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혼 너무 없네. 어머니 아버지랑 다 같이 사세요? 네. 막내죠? 아니요. 이남 1년 둘째예요. 둘째? 네. 둘째 같진 안 보인다. 아 그래요? 네 느낌. 떨고 있죠? 긴장돼요. 웬 긴장? 머리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잘라봤고요. 이제 한쪽 라인은 길을 좀 파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뭐가요? 프로그램, 이 방송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봐도 재미없거든요. 재밌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 저는 가끔 제 영상 이렇게 제가 찍고도 막 손이 막 우글우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라인도 모두 다 디렉션에서 커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큰 거 있어요? 아니요. 작은 거요? 네. 근데 여성분들 보면 자기 몸하고 맞는 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쪽은 단발성이고 한쪽은 커트한 느낌으로 잘랐는데 이제 느낌을 좀 연결을 해 볼게요. 뒷머리 먼저 한번 숙여봐 드릴게요. 지금 떨어지는 느낌 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테크닉 하이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라운드잖아요. 라운드성. 네. 이렇게 라운드성 가인데 이런 대부분 90% 이상은 다 밀려요. 그냥 블론트로 자르다 보면 머리 사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르면 가위가 안 잘려요. 이렇게 딱 하면 빼면서 자르셔야 되는데 잘 자르시려면 블론트 저도 이제 귀찮아서 솔직히 블론트 가위로 안 쓰고 이제 질감 처리하면서 이제 조금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쓰긴 하는데 블론트로 용으로는 딱히 안 써요. 테크닉 가위는 대부분. 근데 어떤 분이 뭐 댓글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테크닉 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서 이렇게 민낯이 좀 삐져나온 거 자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서 바꾸기 싫어서 지금도 그냥 약간 블론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블론트 할 때는 빼면서 잘라요. 항상 그냥 자르면 밀려요. 너무 썰렁한가? 죄송해요. 아시는 사실인데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커트라인 지금 보면서 이렇게 너무 길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 자체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형태를 좀 만져주세요. 민라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도 너무 자르지는 마세요. 왜냐면 민라인의 그 쉐입의 느낌, 제가 주고 싶은 오늘 무거우면서 좀 짧은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없어지시기 때문에 정확히 주고 싶은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머리에 상상하시면서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발음 되게 안 좋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어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용어를 저도 깜빡, 자르면서도 깜빡해가지고 그럴 때 없나? 오래돼서 별로 저 그런 것 같아요.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술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술을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느낌. 저는 이런 식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레이어를 줬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 커트 라인의 선에 맞춰서 한 번 더 라인을 트리밍 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엘리베이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참고해서 하시면 커트 선 생각보다 이쁜 느낌 나오실 거예요. 이어라인 쪽이 조금 무거우니까. 선생님 머리는 저는 오늘 질감 처리를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왜냐면 제가 거의 가발로 자르다 보니까 질감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느낌이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커트 선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딱 이렇게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숱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속라인에서 제가 무게감 뺄 때 디스커넥션을 많이 주는데 숱 없는 사람 머리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그게 좀 애매한 게 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런 스타일을 안 쓰거든요. 근데 약간 투블럭에 대한 느낌으로 이제 가면 또 그런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또 있잖아요. 속에서 공기감이 좀 빠지는 느낌? 근데 그걸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숱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질감 처리를 많이 하려고 질감으로 모양을 잡느냐 뭐 이렇게 커트 라인으로 모양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네, 오늘은 커트 라인으로 한번 최대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좀 무겁다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게 최대한 한쪽은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약간의 그 트리밍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삐져나왔거나 형태감이 그러면 좀 선이 안 이쁘니까 보면서 조금 조금씩 자르고 있는 겁니다. 친한 손님한테 네. 예를 들면 저는 꼭 이런 말 해요. 오늘 머리 어떠세요? 이걸 물어봐요. 물어보고 괜찮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찮으시면 소개 한번 꼭 해주세요. 다음번에 더 신경 쓸게요, 사모님. 그리고 나가실 때는
오늘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꼭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두 개는 꼭 했어요, 제가.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 소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한마디, 아, 사모님 오늘 머리 오늘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그러면 어, 오늘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하면 소개 아시죠? 뭐 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러면 고객님들이 또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신경 써드리고, 아, 그 사모님 소개로 오셨죠? 하면서 더 좀 더 신경 쓴다 느낌으로 하죠. 지금 끝에 약간 뜯기죠? 네, 살짝. 그쵸. 가위가 갈 때가 됐나 봐,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도 느껴요. 지금은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안 빼고 있어요, 일부러. 꼭 손님한테 그냥 한마디 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머리를 예쁘게 해야죠. 그럼요. 이제 그 청담동하고 뭐 이런 청담동이란 꼭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고객님 그 선생님네는 한 달에 신규가 몇 명 오시나요? 샵에? 신규 60% 정도 아직. 네. 그러면 한 300명이 넘게 오는 거네요? 커트까지 다 합치면? 그쵸. 그쵸? 와, 그럼 진짜 많은 거라. 저희 샵은 신규 몇 명 올 것 같아요? 신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신규가 한 달에 세긴 하는데 한 20명?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한 50명? 대략 그 정도예요. 다 어떻게 온지 아세요? 소개. 왜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청담동은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들어오긴 하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 근데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한 명 이렇게 커트를 하면 그만큼 신경 써서 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건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거 하고요. 손님들한테 혹시 선물 해봤어요? 선물, 비싼 거 말고. 제가 쓰던 브러쉬 같은 거. 너무 탐내 하셔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디자이너들이 뭐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있죠. 수입상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브러쉬 되게 싼 거 알죠? 안 가봤는데. 뭐 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요. 핀셋도 되게 싸요. 제로사항보다 훨씬 싸거든요. 수입상가? 그런데 한번 가가지고 한 15만원어치 사잖아요? 그럼 진짜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냥 주지 마시고 VIP 손님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요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꼭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이 오시는 손님이 VIP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손님들한테 꼭 선물을 했어요.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트리트먼트 뭐 손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 포장 좀 해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해서 주고 꼭 하나는 꼭 줬었어요. 주고 싶은 고객님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몇 번 왔는지 샵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려주셨는지 네. 꼭 돈 쪽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금액도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손님들을 조금 자주 오시는 분들이 친하게 되잖아요. 또. 그 손님들한테 좀 뭐 선물하기. 그리고 좀 제가 글씨를 더럽게 못 쓰거든요. 아필. 근데 또 인턴 착한 애들 있잖아요. 착한 친구들. 네.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손편지를 좀 써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지 좀 쓰기. 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어느 순간 막 엄청 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매출 많이 했을 때가 한 4천 정도?
4천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 머리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죠, 제가. 다시 나도 1억 찍고 싶다. 찍어본 적 있으세요? 1억? 네. 샵 매출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 요즘에 막 1억 넘는 디자이너들 막 가끔 있잖아요. 네. 막, 나도 좀 그렇게 한 번 더 늙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제 그건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로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욕심은 안 나요. 느낌이 조금 뜨는 느낌이 있어서 질감 처리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칠게요.